아이 뭐 목줄은 필러야. 어린데 할 때 됐잖아. 시합은 상대냐고. 빠끔. 워낙 잘해가지고. 저녁에 맛있는 거 해줄게. 아름쌤 목줄은 필러야지. 아이 뭐 목줄은 필러야. 겨울인데 할 때 됐잖아. 자. 아 근데 맨날 오른쪽만 하고 왼쪽은 안 하니까 좀 이상하더라고. 야, 뭐가 이상해? 근데 많이 좋아졌다. 어이 잘 됐네. 뭐 사람이야. 이쪽은 사람 되고 이쪽은 짐승이냐? 환자분들한테 본보기를 보여야지. Before and after. 자, 고. 아 맨날 이쪽만 하고 이쪽은 안 하고 환자분들한테 보여주는 것도 한계가 있지. 그냥 뭐 이쪽만 계속하면 뭐. 야. 내 얼굴이 뭐 그거야? 약간 시합은 상대냐고. 선생님 근데 왜 지금까지 목 한쪽만 필러 맞으신 거예요? 환자분들한테 비포 애프터 보여드리려고. 어 그러면 아름쌤이 한몸 희생하시는 건가요? 맞죠. 맛있는 거 사줄게 끝나고. 아 근데 아수라 백작도 아닌데 한쪽은 젊은이 한쪽은 중년. 장가 갔잖아요. 아 이게 새 장가 못 가게 하려는 방법으로 목줄을 한쪽만 해주는 거구나. 그럼 나중에 AS 가능해요? 그 안 한쪽도 필러 맞아주면 한쪽이랑 똑같아져요? 아 그럼요. 그건 언제 하실 생각이세요? 병원 못할 때 더 이상? 이제 새 장가 못 갈 것 같을 때? 지금부터 내가 집도합니다. 저 환자분 따끔하세요. 따끔. 알아 풀리시죠. 기회는 다 지나갔어. 선생님 보통 네. 네. 목에 반쪽만 필러 넣으면 네. 바늘을 몇 방이나 넣게 돼요? 한 20에서 30번 정도 찌르게 돼요. 근데 목줄은 필러는 그렇게 아픈 시술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막 통증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목줄은 필러도 리쥬란이랑 주베룩처럼 받고 난 다음에 그 부위에 엠보가 생기나요? 이게 하시는 선생님마다 좀 다를 것 같긴 한데 저는 안 생기게 시술하는 편이에요. 네, 엠보싱이 생기게 시술했다가 엠보싱이 덜 사라지면 사실 중간 과정이 괴롭잖아요. 몰딩도 열심히 해야 되고 그러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녹여야 되고 그 과정이 진짜 괴로운데 엠보싱을 안 생기게 필 수 있으면 그게 진짜 훨씬 좋은 고난이도의 기술이죠. 칭찬해 주시는 건가요? 그렇죠. 선생님 워낙 잘해가지고. 저녁에 맛있는 거 해줄게. 아, 반찬 맞다. 고기 반찬 나오나? 고기 반찬 나오나? 필러 받고 붉은기나 멍이 사라지는 데는 대략 얼마 정도나 걸릴까요? 큰 멍 드는 경우에는 2주 정도 가고요. 정말 멍이 안 빠지시는 경우에는 좀 늦게 빠지는 체질이시다. 그러면 3주 정도까지 갈 수도 있어요. 겨울에 주로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여자분들은 여성분들은 보통 스카프나 니트로 가리실 수 있는 목폴라로 가리실 수 있는 이게 다음 날부터는 붙이실 필요 없고 바르실 필요 없기 때문에 다음 날부터는 이제 목티나 이런 걸로 가리셔도 돼요. 혹시 다음 날부터 파운데이션 네. 같은 걸로 가릴 수도 있을까요? 해도 되기는 하는데 안 가려질 거예요. 목주름 필러 받고 이런 행동을 하면 다시 목주름이 생기니 주의하세요. 이런 동작 같은 거 있을까요? 베개를 너무 높게 베고 주무시면은 이게 앞으로 고개가 꺾이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베개는 최대한 주름을 덜 만드는 이렇게 너무 높지 않은 베개를 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좀 체지방이 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주름이 있으면서 이게 접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경우에는 효과가 조금 빨리 빠진다고 느낄 수 있어요. 다이어트 해주시는 게 도움이 돼요. 물론 회복 기간에는 다이어트 하지 마시고요. 한 2주 정도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이어트 해주시면 좋아요. 방금 다이어트 얘기는 네. 누구 들으라고 하신 소리인가요? 맞아. 맞아. 나를 노리고 얘기한 거지. 빼면 되잖아. 빼면 되잖아! 빼세요. 아름쌤, 아주 큐티 뽀짝한 라이언 인형을 안고 계신데 인형을 안으면 좀 심신의 안정에 도움이 되나요? 저 환자분들이 인형 달라고 할 때는 몰랐는데 제가 해보니까 안정이 꽤 됩니다. 혹시 항상 병원에 있던데 애착 인형이신가요? 애착이 점점 생기고 있어요. 이렇게 막 이 무서운 상황에서 이게 있으니까 의지를 하게 되네요, 라이언한테. 아름쌤 많이 안 아프시죠? 네, 거의 안 아파요, 사실은. 목주름 필러는 이렇게 위험한 곳이 없는 필러예요. 되게 얕게 들어가기 때문에 지나가는 구조물을 건드리거나 그런 건 없어요. 단지 멍, 이놈의 멍, 지금 들었네요. 최대한 지혈은 잘 해드릴 텐데. 설마 내 경동맥을 노리는 건 아니겠지?
나 요즘에 좀 잘했잖아. 너 하는 거 봐. 나 꽤 열심히 했는데 요즘에 나 말도 잘 듣고 쓰레기도 잘 갖다 버려. 설거지도 좀 했어, 몇 번 했어. 근데 화장실 청소하겠잖아. 아름쌤, 지금 바들이 목에 따끔따끔 들어가고 있는데 사랑하는 아내분인 구슬쌤이 해주고 있다는 사실이 더 안심이 되나요? 아니면 요 귀여운 애착 인형이 있다는 게 더 안심이 될까요? 일단 빨리 내려가고 싶어요. 왜 이렇게 빨리 내려가고 싶어요. 바늘을 잡고 있으니까 우리 구슬쌤이 해주신 게 안심이 되죠. 나중에 한번 따로 물어보세요. 그런 것 치고는 애착 인형을 너무 소중하게 안고 계신데요? 경동맥 아니야? 너무 잘했다. 아 진짜? 어 진짜 잘한 것 같아요. 아니다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아니 한 방만. 수고 많으셨어요. 피디님 저 좀 펴셨습니까? 아직 멍자국 때문에 안 보이나요? 네 빨개요 아직은. 근데 마음이 젊어지신 것 같아요. 왜 젊어지죠? 이곳에 있는데 마음이 늙어지는 거 아닌가요? 아니죠. 이제 나는 회춘할 거라는 기대 심리에 왜 플라시보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회춘하겠습니다. 이래서 내가 한쪽만 해주는 거야. 회춘해서 뭐야? 뭐 반쪽 맞아. 반쪽만 했잖아. 반쪽까지 어떻게 회춘을 해. 반대쪽도 해줘야지. 이러고 다니. 이쪽만 딱 보이게. 아 만약에 사진도 이제, 이쪽으로 찍고. 이제 만약에 어디 뭐 이제 다른 여자한테 접근할 때 이쪽으로만 접근한다. 그렇지. 안녕하십니까. 아 이거 좀 약간 엽기적이잖아 한쪽만 계속하는 게? 뭐 어때요? 살아있는 아수라 백작 같고 좋은데요? 내 편 없구나. 내 편 없어.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 수고 많으셨어요. 아 네. 아프셨죠? 아 좀 아팠는데 네. 사실 제가 좀 겁이 많은 것도 있고 솔직히 네. 좀 아픔을 잘 못 참기도 하고 네. 아 근데 뭐 어려지려면 회춘하려면 참아야죠 네, 네 멍은 좀 드실 거니까 네. 스카프는 안 되니까 목티 네 예. 저도 이제 사람들 앞에 나설 때는 네. 이제 앞에 나가서 발표하거나 이럴 때는 예. 이쪽을 많이 보여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씁쓸하네요 한쪽만 하니까. 뭐 근데 환자분들이 이제 시청자님들이 나중에 이제 볼 수 있으니까 또 예, 저희 병원 오시는 분들도 아 목줄을 필라면 이렇게 시술 안 한 쪽 한 쪽 이렇게 비교할 수 있구나. 그쵸. 이렇게 생각하시면 네. 저도 이 한 번 희생해서 네. 나중에 다 해줄 거죠. 화장실 청소 한번 해주나? 근데 목줄은 필러를 네. 한 번 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한 번 하고 이제 한 달 뒤에 평가를 해서 이제 좀 남아 있는 게 있다. 그러면 한 달 뒤에 한 번 더 할 수 있고요. 아주 깊으신 분은 한 달 뒤에 3차까지 진행을 하기도 해요. 저는 사실 여러 번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네. 그때 가봐야지 알겠네요. 그렇죠. 네, 약간 제가 살이 있기 때문에 다시 쉽게 돌아올 수 있다. 네, 살 빼라. 네, 좀 날씬하신 분이 오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목주름 필러를 한번 해봤는데요. 생각보다 목주름 필러가 깔끔한 인상을 주는 데 도움이 많이 돼요. 혹시 안 된다고 생각하셨던 분들 한번 받으시면 훨씬 나아지시니까 오시고요. 비포 애프터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름쌤을 보러 병원에 한번 와주세요. 깔끔한 인상, 안 깔끔한 인상.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뵐게요. 여러분 예뻐지세요.